자, 소뚜기의 17강 우리 1번 들어가 봅시다. 1번은 소재는 이런 거야. 고령자의 시간 압축 경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시간이 좀 뭔가 좀 압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나 봐. 자, 그래서 쌤이 밑에 빨간색으로 조금 달아놨죠. 왜 고령자들은 장기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하는 뭐 요런 주제야. 첫 문장 봅시다. There are,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어. 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대. Theories, 이론들이 있는데, about, 무엇에 관한 이론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자, about이라는 전치사 나왔죠. 우리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뭐 명사나 동명사 이런 거쓸수 있는데, 그 역할은 누구도 할수 있다. 간접 의문문도 할수 있다. 의, 주, 동이라는 간접 의문문도 어차피 하는 역할이 명사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그런 것도 간접 의문문이 할수 있대. 자, 그래서 요거는 의, 주, 동이라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다. why라는 의문사. older people 주어죠. 그리고 experience 동사잖아. 의, 주, 동. 왜더 나이 든 사람들은, 왜 고령자들은 experience, 경험을 하는지. 근데 뭘 경험해? Long-term time compression. 아까 저기 위에 나와 있던 시간 압축 경험이다, 그지? 그것도 장기 시간이네, long-term. 장기간의 시간의 compression, 압축. 이것을 경험하는지야. 그것도 so much more, acutely. 훨씬 더 강렬하게. Acutely 하는 거는 부사로 강렬하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비교급을 써서 더 강렬하게 했고요. 비교급 앞에 있는 much니까 얘는 훨씬이란 뜻으로 비교급 강조하는 그 much다, 그지? 더 강렬하게 그랬으니까 뒤에는 비교 대상 나오네요. 누구보다?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요것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는 거야. 왜 고령자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장기 시간 압축 이라는 것을 경험하는지, 그러니까 긴 시간인데 그걸 되게 압축적으로 느끼는 이런 경험이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 소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for example 나오네. 자,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it has been observed. 그것이 observe 되어 왔어요 이랬는데, 요럴 때 is은 너희가 봐도 가주어인 거 알겠죠? 자, 요 is은 가주어고요. 뒤에 나오는 that 절이 진주어야. 그래서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 자, 그런데 여기서 observe는 뭐 물론 우리 뭐 관찰하다, 뭐 규칙 같은 거 준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observe는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다의 observe이고, 근데 has been observed 해서 수동태로 쓴 거. 현재 완료 시제인데 수동태로 써서 대절의 내용이 말해져 왔다라는 뜻. observe 말하다 수동태로 썼으니까 말해져 왔다라는 뜻이야. 대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근데 대절 안에 시작은 for 전치사로 시작해서 a 20-year-old. 얘들아, 앞에 a가 붙은 걸 보니까 여기 있는 20-year-old. 20살 먹은 그런 뜻이잖아, 원래는. 20살짜리 이런 뜻인데, 즉 형용사처럼 쓰일 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중간에 하이픈으로 연결을 하고, 그치, 짝대기 짝대기 하고, 단위 명사도 원래 20살이면 20 years 할 텐데, year 단수형 쓰고. 요거 원래 형용사 역할할 때 숫자 더하기 단위 명사가 합쳐서 형용사 역할할 때 요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이픈과 그리고 단수형 명사. 그러면 형용사로 변신했는데 뒤에 꾸미는 명사 없네요. 앞에 어는 있고. 그래서 이거 앞에 어와 함께 이게 아예 명사 역할. 20살짜리 사람을 뜻하는 거야. 됐나요? 더를 붙이면 우리 어떻게 되냐? 형용사 앞에 더 붙이면 왜 그런 사람들 하듯이 어를 붙여서 요런 사람이 된 거야. 즉 그냥 20살짜리 어떤 사람. 자, 예를 들어서 했는데 for 붙고 20살짜리니까 20세에게는 요런 뜻이겠다, 그지? 20살짜리 사람에게는 10 years, 얘가 주어야. 10년은, 그러니까 10 years인데, what years인데, are 쓰나요? 아니요, is 썼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요 세월 자체를 한 덩어리 취급해서. 됐니? 자,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이 시간은 is입니다. half면은 절반이잖아. A lifetime. 그러니까 평생의 절반입니다. 그렇잖아. 본인이 20살이면 자기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본인 평생 중에 절반에 해당하잖아. 절반입니다. But. 하지만 하고 다시 또 for 나왔다. 누구에게는 하는 말이 또 나온 거죠. 아까는 20살짜리에게는 그러더니 이번에는 a 50-year-old.
50살 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됐다, 그렇지? 그러니까 50세에게는 the same span이 똑같은 시간의 길이가 span 하는 거 어떤 기간 같은 거야, 시간의 기간 같은 거. 그 똑같은 기간이 represents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 Just 20% of one's life. 자신의 인생의 단지 몇 퍼센트? 20%. 그치? 50세 된 사람에게는 10년이란 시간이 그냥 자기 인생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10년인데도 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 긴 시간. 20세에게 10년은 절반이니까, 인생의 절반이니까. 근데 50세에게는 자기 인생의 그냥 5분의 1, 즉 20%를 나타낸다. 라는 요 전체가 대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요런 대절의 내용이 말해졌다는 거야. 말해줘왔습니다. 됐죠?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거야. 자, as we age. as라는 접속사. 뜻이 많지만 지금처럼 뒷부분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고 이런 식의 동사들이 나올 때는 주로 뭐뭐함에 따라, 뭐뭐하면서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뜻이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A decade가 주어입니다. 요거 10년이죠. A decade는 10년이라는 요 시간은 becomes 됩니다. 뭐가 됩니다? An ever smaller proportion이 된대. ever smaller 하는 거는 늘더 작은 뭐 이런 뜻이잖아. 늘더 작은 proportion 부분이란 뜻인데 of our life experience.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늘더 작은 부분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잖아. 내가 20살일 때는 10년이라는 게 절반이었다가 30살, 40살 되니까 3분의 1, 4분의 1, 50살 되면 5분의 1 이런 식으로 똑같은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점 계속 더 작은 부분이 되어 가잖아. 이해되죠? 그 말이었어. 자, 그리고 또 이제 others, 다른 사람들이 주어로 나왔네. 다른 사람들은 또 emphasize 해왔어요. emphasize는 강조하다죠. 강조해왔대. The fact를 요런 사실을 강조했어요. The fact 뒤에 that 나오면 우리는 요거 이거 동격의 대절인 거 알지? 대절이라는 fact를 강조해 왔어요. 자, 그러면 접속사 that 완벽한 문장 쫙 이어질 거고요. 요 대절 안에 주어 나오기 전에 잠시 콤마 찍고 요 10년이라는 스팬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라는 말이 들어 있었어. 자, 그러면 대절의 주어는 younger people. 얘네들이 주어네. 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더 젊은 사람들은 encounter 합니다. encounter 마주치는 거죠. 만나는 거죠. 맞닥뜨립니다. 더 젊은 사람들은 만나는데 뭘 만나요? more turning points. 더 많은 turning point. 인생의 뭐야? 전환점이잖아. turning point. 이런 터닝 포인트를 더 많이 만난대. 누구보다요? Than older people. 나이 더 많은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똑같은 10년인데도 젊은이들이 터닝 포인트를 인생의 전환점을 더 많이 만난대. 나이 든 사람보다는.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요 팩트를 강조하는 사람, 즉 theory를 또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그거를 더 압축적으로 느끼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그랬잖아. 그중에 하나는 똑같은 10년이라도 이 사람에게 차지하는,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작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또 다른 theory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이론 중에 하나가 또 이거래. 왜냐하면 어릴수록 똑같은 10년이라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더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그 10년을 막 길고 막 의미 있게 여긴다. 이런 건가 봐. 여기서는 너희가 문장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요런 부분, more인지 less인지 요런 거 나올 수 있죠. 어휘로.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자, in just 10 years, 단지 10년 동안에, 단지 10년 안에 a younger person, 더 젊은 사람은 is likely to. 우리 be likely to 뭐 워낙 많이 봐서요. 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이 사람들 뭐할 가능성이냐? 고 10년 동안이면 graduate from college,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얘들아, 졸업하다 graduate는 참고로 자동사라서 뒤에 전치사 from까지 같이 다녀요. 요거 조금 주의할게. 우리말로 굉장히 타동사스러워서 그냥 목적으로 대학교를 바로 쓸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from까지 같이 씁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younger person은 대학교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will and when a mate도 하고요. 요거 뭐냐 하면 will. 구애하는 거야.
내 사랑을 받아줘. 뭐 이렇게 구애해서 메이트를 획득하고요. 그래서 성공해서 짝지가 생기고요. 이 말이죠. 그리고 또 start a family, 가정을 꾸리는 거다. 그치? start a family도 하고요. and buy a house, 집도 사고요. 이런 굉장히 인생에서 큰 일들이 많이 고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막 이런 일 겪을 수 있잖아. 막 25에서 35, 예를 들어서 고 10년간이면 이런 거막다 겪을 수 있잖아. 그지? 대학교 졸업하고 구애를 해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막 처음으로 집도 사고 이런 일들,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반면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연결어 중요하겠네. 요런 거 표시해야죠. In contrast.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 말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요런 연결어 너무 중요하죠. 자, 그에 반해서 그러면 older people, 고령자들은 어때? Can easily pass. 그냥 쉽게 pass 할수 있죠.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거야. pass 할수 있죠. 뭘? A decade, 그 10년이란 시간을 doing, 뭐 하면서? doing the same job and living을 하면서. 요거를 쌤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분사 구문이라고. 그치? 앞문장에서 고령자들은 더 쉽게 10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 뒤에 요거 하면서 그리고 요거 하면서. 그러니까 분사구문도 이런 식으로 and로 병렬 구조로 쓸수 있어. 그래서 doing 하면서 living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living in the same house, 똑같은 집에 살면서 with the same spouse, 똑같은 배우자와 함께. 그러니까 그 10년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 삶의 변화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거야. 35에서 45까지 보니까 이미 그래. 결혼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쭉. 그러면 같은 10년이란 시간인데 엄청 다르게 느껴지겠지. 당연히 별 변화가 없으니 압축적으로, 어머, 돌아보니 금방 10년이네. 그렇게 볼수 있겠지. 쌤은 너무 공감이 돼. 너희는 10년이란 세월 그러면 엄청 1년, 1년이 막 다르잖아. 되게 긴것 같고 막 그렇거든. 쌤도 그랬어. 어릴 때는 1년이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고 이랬거든. 근데 나이 드니까 뭐 10년도 그냥 후딱이야. 20년이 막 돌아보니 후딱이야. 자. The absence, 이제 마무리야. Absence, 부재, 없음이죠. 무엇의 부재요? Frequent life-changing events의 부재가 지금 주어네. 뭐냐? 빈번한 인생 changing 하는 사건. 뭐야? 즉,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 이 뜻이다.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사건, 근데 빈번한, 자주 일어나지도 않잖아. 그래서 빈번한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의 부재라고 한 거야. 그거 없음.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벤트 많이 없잖아, 살면서. 그래서 그런 부재가 주어입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빈번한 사건의 부재가 may explain. 아마도 설명할지도 모르겠네요. 부분적으로, partly.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명하다의 목적어는 또 간접 의문문이네. 의주동 볼까요? 자, 의문사는 why. 그리고 고령자들 주어 feel 하는 게 동사. 왜 고령자들이 대절이라고 느끼는지를 이것이 설명해 줄 수도 있겠군요. 두 번째 이론으로 나왔던 부분이네 이게. 그치? 자, 그런데 고령자들이 느낀다라는 feel의 목적으로 쓴 대절도 좀 볼까요? 요 대절 안에는 the later decades. 그러니까 뒤에 10년인 거야. 그러니까 후반, 인생 후반에서의 10년. 그 10년이 seem to pass so quickly. 뭐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seem to 구문 알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뒤에 오는 10년, 즉 만년, 나이 들었을 때의 10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왜 고령자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를 요 주어가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얘들아,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나온 거 알겠어? 고령자들이 왜 시간 압축이라는 걸 경험한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된 게,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어떻다? 계속해서 더 적어진다라는 게첫 번째 이론이었다, 그지? 자기 인생 전체에서 그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옛날에는 50% 차지하다가 나중에는 막 10%, 그러다 막뭐5% 이렇게 차지하게 되니까요. 그런 이론이 하나 있었고, 여기 others 하는 부분부터가 두 번째 이론이었잖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이론, 요런 주장을 하지요. 어떤 주장이었어?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큰 사건, 그지? 아까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했던 그거 밑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했었다.
life 초록색 말고 다른 색으로 할게. 이렇게 표현했지. Life changing event라고 표현했었고, 그걸 아까 위에서는 turning point라고 표현했어.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즉, 요것의 부재, 이것이 없음. 그게 이유야. 나이 든 사람들에겐 이게 없다 보니까 긴 시간이라도 그게 그냥 매일 똑같은 날의 반복처럼 느껴져서 짧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이론 나왔습니다. 됐니? 이거는 문제를 낼때 그러면 빈칸 같은 거 뚫을 때 요런 거 정도 빈칸 뚫어놔도 괜찮겠다, 그지? 내용 너희가 이해했느냐 해서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사건의 부재. 얘가 이제 두 번째로 고령자들이 시간 압축을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였는데, 요런 부분들 빈칸 뚫어놓고 보기 중에 여기 들어갈 알맞은 말 고르시오 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신체적인 한계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괜히 나이 들었으니까 감각이 무뎌진 막 이런 것들을 막 보기로 내놓을 수 있다고. 우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야 된다 알수 있겠죠? 자, 요런 빈칸 문제 같은 것도 괜찮았어. 나올 만했고, 순서 같은 문제 내기도 괜찮았는데, 왜냐하면 others들이 또 요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로 나와야 될 이야기고, 앞부분에서는 먼저 시간 전체가 차지하는 proportion 자체가 적어집니다.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theory로 요게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2번 볼까요? 이거 요약문도 있었네. 요약문도 한번 볼까? 요약문은 나오진 않겠지만. 고령자들은 경험합니다. 뭘? 장기간 시간에 어떤 압축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강렬하게 경험해요. Because,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고령자들에게죠. 요것은. 그들에게는 그 시간의 길이, such as, 예를 들어 뭐 같은? 10년 같은 그런 시간의 길이가 나타내기 때문이죠. 뭘? 감소하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감소하는 어떤 proportion, 부분. 첫 번째 이론이었다, 그지? 그리고 또두 번째로 나오는 건 이거지. 그리고 또 occurrence of major life events. 여기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구나. major life event의 발생. that period.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인생에서 되게 메이저한 어떤 삶의 사건의 발생. 이것이 어떻다? rare. 드물다. 이거 두 가지였잖아. 됐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네. 첫 번째는 그 시간의 포션 자체가 감소하는 거. 두 번째로는 어떤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좀 드문 거, 희귀한 거. rare 대신에 너희들 뭐 scarce 이런 단어 알지요? 희귀한, 드문 해서 이런 거 넣을 수 있겠네. 자, 이제 2번 가보자. 자, 2번은 사회 이동이라는 소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회 이동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조금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가 있어. 사실은 약간 오해이긴 한데. 봅시다. 사회 이동이 뭔지. 처음부터 바로 사회 이동이란 단어가 나와. 사회적인 이동, 이것은 is, 뭐뭐입니다라고 바로 나오네. Upward or downward movement입니다. Upward는 위쪽으로죠. Downward는 아래쪽으로야. 그러니까 위아래, 상승 또는 하강 움직임이래. 근데 in 어디 안에서요? social position 안에서. 즉 사회 내에서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지위나 위치 같은 거. 사회적인 지위 내에서의 상승 움직임 혹은 하강 움직임. 이런 거를 사회적 이동, 사회 이동 이렇게 부르나 봐. 됐지? 이사 가는 게 아니었네. 그치? 사회 내에서의 자기의 지위 같은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것을 사회 이동이라고 부른대요. 자, over time.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또 in a society니까 사회 내에서. 됐나요? 그래서 social mobility가 무엇인지 첫 문장은 그냥 설명했다. 사회 내에서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나 하강 움직임, 이동. 이것이래. 자, 그러면 그 이동은 이런다. 그 이동은 can be specific. 좀 specific한 것일 수 있대. 그러니까 특유한 것일 수 있다는 거야. specific 하는 건 구체적인, 특정한 이거잖아. 뒤에 나오는 to는 누구에게다? 이거 누구에게 좀 특정한 것일 수 있다고요? individuals는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들? 관계대명사 who가 이 개인들 설명해주고 있어. who changed social positions?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는 그런 개인들, 사회적 지위를 바꾸는 그런 개인들. or 여기서 or 하는 거는 아니면 또 요런 누구에게 해서, 요거 지금
여기 있는 누구에게라는 to와 or, 그리고 또 누구에게라는 to. 이두개 연결하는 or 이었다. 아니면 누구에게 또 특정한 것일 수 있다. 요런 개인들에게 특정한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categories of people. 사람들의 어떤 카테고리, 부류잖아. 어떤 나눠 놓은, 분류해 놓은 것이지. such as 예를 들어서 사람의 카테고리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racial or ethnic group 이런 식으로. 즉 인종이라든지 뭐 민족 집단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어떤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특정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 이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사회 내에서 예를 들어 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뭐 흑인이 가지는 사회적인 지위 바뀌었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전체적인. 아니면 그냥 개인 개인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 하층민이었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서 뭐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어.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에게든 혹은 뭐 인종이나 민족 집단 같은 그런 그룹 같은 부류의 어떤 사람들의 카테고리에게 이것이 좀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였어. 자, 사회 이동 그랬는데 이번 between, 뭐 사이에? generation들 사이에. 이건 세대죠. 세대들 사이에서의 사회 이동. 이것은 is referred to as까지 쌤이 같이 줄을 쳐놨다. 일단 is에다가 줄을 친 이유는, 초록색을 칠한 이유는, 너희도 이제 예상했겠지만 수일치. 바로 앞에 있는 generations 보고 복수다 이러고 알았으면 안 된다고요. 왜? 주어는 뭐다? 주어는 요거잖아. social mobility. 얘가 주어인 거 알겠죠, 그지? 얘가 주어라서 너희 동사 is라고 단수형 쓰는 거 일단 수일치 문제 한개 봤고요. 그다음 so refer to라는 저 수거 너희들 뜻다 알고 있지 않을까? 원래는 저것이 refer to 해서 뒤에 목적으로 a를 쓰죠. refer to a. 그리고 우리가 이제 as b 이렇게 쓰잖아. 요거 무슨 뜻? a를 b라고 이거 부르다야. 얘는 언급하다거든.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야. so refer to a as b인데 그걸 지금 수동태로 고친 거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refer to 수동태로 써서 is referred to. 그래서 뒤에 있던 as까지 붙어서 전치사 to 뒤에 전치사 as가 또 나온 요런 꼴이 된 거야. 됐죠? 그래서 is referred to as면 이거는 해석은 뭐뭐라고 불린다 이러면 되겠네. 그치? 요거 전체가 뭐뭐라고 불리다야. 자, 그러면 세대 세대 사이에서의 이런 사회 이동은 뭐라고 불린다? 밑에 나오네. Intergenerational mobility. 그러니까 세대 간의 이동. 인터가 붙은 거는 원래 서로 서로잖아. 세대와 세대. 그지?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 뭐 이런 식으로 불린대.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세대 이동. 자, 지금 사회 이동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더 self-made myth가 지금 등장했어. 이게 뭐냐 하면 self-made는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우리는 이거를 자수성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일궈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 그거 자수성가했다 이러잖아. 근데 뒤에 붙은 myth는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근거 없는 사회적인 통념 이런 걸또 myth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수성가에 대한 이러한 통념. 좀 근거 없는 사회적 믿음 이것이 서제스트 합니다. 시사합니다. 대절을 보여준다 이거야. 서제스트는 제안하다의 뜻만 알고 있지 말자. 시사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 자, 이것이 대절의 사실을 시사합니다. 보여준대. 대절의 내용 뭐죠? Social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까지가 대절의 주어인데 물론 대절의 진짜 주어가 되는 단어는 딱 봐도 뭐야? social position 얘가 주어잖아. 그래서 뒤에 is 썼다고. 주어 동사 멀리 있을 때는 무조건 수일치 보자. 아, 물론 바로 앞에 있는 미국도 단수지만 United States라도 단수인 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얘가 대절의 주어야. 미국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is up to. up to는 어디에 달려 있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is up to니까 어디에 달려 있다. largely는 대개, 주로 이런 뜻이죠. 주로 그럼 어디에 달려 있다고? The individual, 개인에게 달려 있대. 진짜 그런가? 우리나라도 거의 뭐 이런 사회적인 지위는 거의 개인에게 달려 있나?
좀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거의 대물림 하듯이 그 부와 지위를 자식들에게도 좀 대물림하고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근데 개인이 그냥 그거 할수 있어. 개인에게 달려 있어라고 좀 많이 해.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왜 재벌이 막 자식에게 상속해서 그대로 또 재벌이 2세, 재벌 3세 이거 잘 없거든. 지금 미국에 되게 잘 산다는 막 부호 1등, 2등, 3등 그런 사람들 보면 대대로 집안 대대로 부자 잘 없어. 거의 막 본인 대에서 본인이 왜막 창고에서 뭐 만들어서 애플 만들고 뭐 아마존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거의 다. 그래서 미국에는 좀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자수성가에 대한 그런 통념이 요 내용 보여줍니다. 즉 미국 내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주로 어디에 달려 있다? 주로 개인들에게 달려 있다. 뭐요 콤마 찍고 ing니까 요거는 분사 구문이겠지? 즉 요런 내용을 암시하는 거죠. 이 말이야. imply는 함축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의미하다 이런 뜻이잖아. 어떤 내용이요? 대절의 내용이요. 대절의 내용을 좀 의미하는 거죠. 이런다. 대절 내용 보자. 이 모빌리티는 꽤 커먼하고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동이. 여기서 사회적 이동은 꽤나 흔하고도 쉬운 일이죠. 이런다. 뒤에 있는 요런 투 부정사는 앞에 있는 흔하고 쉬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이렇게 형용사 꾸밀 때 뭐뭐 하기에 우리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achieve 하기에. 좀 성취하기에 그래도 되게 흔하고 쉬운 일이다. 이동이. 근데 for those이면 어떤 사람들에게인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요런 사람들에게. apply themselves 하는 사람들. 요거 어떤 뜻이냐면 apply 물론 뜻 많아. 근데 목적으로 이렇게 oneself라고 제귀대명사를 쓰면 노력하다 애쓰다야. apply oneself는 전념해서 엄청 노력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성취하기에 흔하고도 쉬운 일이라는 거야. 이런 사회적인 이동, 내가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막 지위 상승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좀 있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그러니까 자수성가에 대한 이런 미스가 좀 있다는 거야. 사회적인 통념이. 그 내용이 바로 이 전체 대절 내용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Apply themselves라는 표현도 한게 나왔었어. 너희가 처음 볼 가능성이 많거든. 요거 열심히 노력하다라고 뜻은 적으면 되겠다. Apply oneself는 열심히 노력하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좀 성취하기에 흔하고 쉬운 일이다. 요 이동이. 그게 대절의 내용이었죠. 이런 내용을 의미를 하면서. 자, 근데 however 나오니까 그게 아닌가 봐. However, 그러나 하지만 What people believe and what is fact? 잘 봐야 돼. 지금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요, and가 연결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절 두 개. 얘들이 주어다. 뭐뭐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 하는 요 what절 두 개가 이 문장에서 주어야. 그래서 뒤에 동사 are 쓴 거라고요. 그래서 what 두개다 표시를 좀 해놨다. 관계대명사 what은 나올 때마다 중요하잖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자, 그러면 봅시다. 사람들이 믿는 것과, 그러고 이제 what is fact이면 진실인 것, 됐니? 사람들이 믿는 것과 진실인 것, 요두 가지는요, are often not the same. 어떻다고요? 종종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진짜인 것, 사실인 것, 실제인 것, 이것들은 종종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그치? 즉, 미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사회 이동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거 좀 사실이 아닌가 봐. 자, 봅시다, 그러면. A recent, 최근에 어떤 연구, 그러니까 실험적인 연구가 발견했대. 대절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실을 찾았는지 대절 봅시다. 어떤 사실이요? Americans, 미국 사람들은, 요거는 뭐 상당히 매우 이런 거죠. 상당히 그리고 또 consistently하게 요거는 일관되게 이 말이죠. 둘다 부사. 상당히 그리고 일관되게 overestimate를 하고 있다는 거지. estimate는 추정하는 거잖아. 뭐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다거든. 근데 over이라고 붙였으니까 이건 뭐야? 좀 높게 높여서 그렇지. 높여서 추정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과대평가한다는 거지.
뭘요? The amount, 양을요. 무엇의 양이요? Income mobility, 요거는 수입의 이동이죠. 소득의 이동인데. 그리고 또 and educational access, 요거는 교육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소득 이동의 양이구나. 소득 이동의 양과 또 교육적인 접근, 교육 접근성 사회에서의 근데 이런 것들, 이두 가지 것을 되게 좀 높게 추정을 한대. 과하게. 즉, 아, 이 정도 벌다가 소득 이 정도 벌게 될수 있지 뭐. 이렇게 이동할 만한 양 엄청 크게 생각한다는 거야. 교육에 대한 접근권도. 야, 누구라도 원하면 뭐 대학교, 뭐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뭐 박사학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교육 접근권도 생각보다는 현실보다는 더 높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거 다 가능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요 연구가 최근에 어떤 실험 연구가 발견한 내용, 요대절 내용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거를 높게 추정하더라. 무시하고 뭐 줄여 뭐 리듀스하고 이게 아니고, 그치? 요 부분에 들어갈 말은 좀 높게 어림짐작을 하더라라는 요런 단어, 높게 추정하더라. 그리고는 뒤에 거는 요거는 우리 뭐 전형적인 문법 더비 구문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봤다.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아는 거잖아. 어떤 뜻이더라? 더비 구문. 오, 이거 다 알지 않아?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그거잖아. 그래, 더비 구문이야. 자, 그럼 뭐 할수록 더 뭐뭐해지는지 봅시다. 일단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서 더 하이어 했고요. One social class, 동사는 따로 없네요. 필요 없으면 주동 같은 거다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ne은 그냥 일반 사람이죠. 누군가의 사회적인 클래스라는 거 교실 아니죠. 학급 아니고요. 어떤 뜻이 있어? 우리 급이라는 말 하잖아.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 하잖아. 그때는 계급이나 계층이란 뜻으로 쓰는 클래스죠. 여기선 그런 의미지. 자, 그래서 사람의 사회적인 계층이, 계급이 어떨수록 더 높을수록 됐니? 더 higher, 더 높을수록 뒤에 거의 비교급은 이거야. 형용사인 likely는 뭐뭐 할것 같은, 뭐뭐 할 가능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이거를 지금 비교급으로 쓴 거라서 앞에다 more 붙여서 더 more likely. 요게 합쳐서 여기까지 비교급이죠. 그럼 더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뭐할 가능성이요? 여기서는 주동 다 적었네. 동사를 are 적어야 돼. 당연하지. 뭐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때 우리가 be likely to라고 이렇게 동사 비동사 적으니까 여기 있어야 돼. likely. 걔가 지금 더비 구문 돼서 앞으로 빠져나간 거지. 원래는 여기 들어가 있을 자리죠. be likely to. 더뭐할 가능성이 있다. overestimate 할 가능성. 아까 나왔던 단어다. 그치? 더 높게 추정,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야. 뭘요? 사회적 이동을, 그 사회 이동을 더 높게 좀 이렇게 추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특이한 포인트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계급 낮은 사람들은, 아유, 안 돼. 뭐, 저기까지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어머, 우리 사회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누구나 막 이만큼씩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본인들의 계급이 더 높을수록. 내용 이해됐죠? 사람들이 자기 사회 계층이 더 높을수록 그 사회 이동에 대한 폭도 더 높게 어림짐작을 하더라라는 거지. In other words, 연결어니까 중요하게 표시하시고요. 얘는 어떤 뜻이냐? 다시 말해서라는 거고, 근데 이 말을 왜 써? 똑같은 말을 내가 지금 단어 바꿔서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 이런 뜻이다. 그래서 in other words의 뒷부분은 주제문처럼, 이 글쓴이가 정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나올 건가 보다. 이러고 너희 중요하게 보면 돼. 자, 즉, 다시 말해서, wealthy American들이, 즉, 부유한 미국 사람들이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이 문장의 내용을 지금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다.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자, 즉 다시 말해서 부유한 미국 사람들은 tend to는 뭐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너희들 subscribe 이거 뭐야? 원래는 구독하는 거 아니야? 정기 구독하는 거. 근데 subscribe to 하게 되면 이거 어디에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치사 to입니다.
자, 그러면 부유한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동의를 해? The belief, 그 믿음에 동의를 하는 경향이 있대. 믿음이나 팩트 뒤에 대절 나오면 너희는 어떤 뜻인 줄 알잖아요. 동격의 대절, 그치? 데디아라는 믿음, 앞에 있는 belief랑 뒤에 대절이 같은 거죠. 대절이라는 믿음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믿음일까? Pulling oneself out of poverty가 대절의 주어네. 이거 뭐 하는 거지? Pull 하는 거 잡아당기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근데 poverty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 pull. 본인을 out of poverty, 즉 뭐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가난에게서부터 밖으로 그 사람을 확 끌어낸다라는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난에서부터 끌어내는 것, 즉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로 하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is easier, 어떻다? 더 쉽다 than 뭐보다요? It actually is. 실제로 그것이 쉬운 것보다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 쌤이 is에다가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 대동사 문제 때문이겠죠. 시험 문제 그럼 이거 it does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한다? does인가? 아니요. 지금은 is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것이 어렵기가 쉽기가 이 정도 상태이다. It is easy. It is difficult. It is hard. 비동사 is를 써서 실제로는 이 정도 상태이다. 근데 실제 상태보다 더 쉽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 쉽게 말해서 여기 is라서 뒤에도 is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가난에서 본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실제보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부유한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겪어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나서 다시 대절 나와. 그러니까 저 and는 대절 두개 연결하네. 너희들 볼수 있죠. 요 and는 앞에 있는 요 대절이라는 믿음 그리고 또요즉요 대절이라는 믿음 요렇게 해서 대절한 게더 나와요. 뒤에 나오는 대절도 보자. One's wealth is a result. 즉 누군가의 부는 어떤 사람의 부는 result다. 결과다. of 무엇의 결과다? hard work의 결과다.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거죠. 즉 근면과 요건 뭐 진취성 이런 거거든. 근면과 진취성의 결과물이다.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rather than은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가 아니라 luck or birth. 그러니까 뭐 행운이라든지 또는 birth면 뭐 출생 이런 거잖아. 즉 행운, 운이나 출생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근면하고 막 진취적이라서 그런 것의 결과다라는 믿음에 이 믿음에 좀 동의하는 경향이 있대. 부유한 미국인들이.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실제보다 그걸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요거 근데 조금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이다. 왜냐하면 overestimate 한 거래잖아. 결국은 그것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보다는 높게 그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요약문을 보면은 주제가 딱 드러나죠. 자, 미국인들은 tend to have 가지는 경향이 있더라. Unproved 된 믿음. 뭐야? 증명되지 않은 믿음. 이게 바로 미스 아닙니까? 그치?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 같은 거. 근데 어떤 믿음이요? 대절이라는 믿음이겠지. Social position이라는 것은 대개 depend on, 어디에 달려 있다. Count on, rely on 쓰기도 하죠. 바꿔 써도 다 됩니다. Rely, S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 On 대신에 upon도 써요. 똑같다. 어디에 personal effort, 요 부분이 원래 빈칸이었지. 그래, 개인의 노력에, 그거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 라는 믿음, 좀 unproven 된 믿음, 그걸 좀 가지고 있대. 아, 그리고 또 those, 어떤 사람들인데 with greater wealth and higher social status, 요걸 가진 사람들은요, 요 사람들이 주어라서 뒤에 동사 are 썼다. and는 그냥 문장 두개 연결해, 새로운 문장이야. 근데 조금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더뭐 하는 경향이 있어? 더 consider 여기는 경향이 있대. Upward social mobility가 되게 쉽게 성취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대. 참고로 문법으로 보면 consider 오형식 동사라서요. 목적어 뒤에 목보 형용사꼴로 achievable 형용사꼴 쓴거요 정도? 그러니까 이거 더좀 쉽게 획득 가능하다라고 성취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 정확히 이해됐죠? 미국 사회에서 사회 간 내에서의 이동, 사회 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통념이 있는데, 즉 부유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회 이동을 더 쉽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게 결론이야. 마지막 3번 보자. 요거는 고대 그리스의 마법에 대한 인식이래. 마법이 나오네. 자,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다. 고대 그리스에서 많은 private individuals, 그러니까 요거 그냥 개인들이다, 그치? 사적인 개인들. 많은 개인들은 believe in. 얘들아, 믿다라는 believe를 가끔씩 이렇게 believe in이라고 쓸 때가 있거든. believe는 그냥 목적어 바로 가지는 타동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in을 쓰고 그 뒤에 목적어를 쓸 때는 이거는 어떤 사실, 대절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같은 believe는 우리가 in을 안 쓰지. 그냥 I believe that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럴 때는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있다 정도의 믿다야. 근데 believe in이라고 쓰게 되면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믿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believe in은 무엇의 존재함을 믿다야. 그러니까 I believe in ghosts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유령을 믿어요는 뭐야? 유령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같은 그런 뜻인 거지.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I believe in God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거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뭘 믿었다고? The power, 힘을 믿었대. 힘이 있다, 힘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야. 무엇의 힘이요? Magic의 힘. 즉, 마법의 힘이라는 것의 존재를 믿었다는 뜻이야. 옛날에는 정말 마법사, 마술사가, 마술사? 뭐 마녀가 진짜 마법을 부리고 이런 걸 믿었다는 거지. 자, such as farmers. 누구 같은 사람들? 농부들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뭐 하냐? Who were always dependent on. 비동사를 쓰고 dependent on 쓰면 이거 사실 그냥 depend on과 같은 거 아닙니까? 어디에 의존하다죠? The weather, 날씨에 의존을 하는 그런 농부들 같은, 됐죠? 그런 농부 같은 많은 개개인들이요. 그래서 어떤 마법의 힘 같은 거 믿었대. 옛날에 기우제 지내고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비 내리게 해달라고 막 제사 지내고 이랬잖아. 자, even though 나왔습니다. even 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접속사인 거 알죠? 자, even though the use of magic. 요게 주어네요. 마법의 사용이, 얘가 지금 even though 절에 주어야 마법의 사용이 was widespread,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다. ancient Greece에, 고대 그리스에 마법의 사용이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까지 even though 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얘들아, there이나 here 같은 우리 저런 부사, 뭐 유도 부사라고 부르는데, 쟤네들이 나오게 되면,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주어 동사 도치 이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도 there이라는 유도 부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동사인 remained 먼저 쓰고 주어인 official caution이 뒤에 나왔다. there이라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장소나 위치 따위를 나타내는 부사 구 같은 것들도 왜 문장 맨 앞으로 오면은 주어 동사 도치 시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지금 도치구문 나왔다. 동사 먼저 나왔고요. 주어가 그 뒤에 나왔어. 도치구문이야. 표시를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법의 사용이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 있었다 이러는데 뭐가 남아 있었대? Official caution이 남아 있었대. 그게 뭐야? 공식적인 주의, 경고, caution. 공식적인 경고, 주의가 남아 있었다는 거야. Over its use. 뭐에 대한 주의라는 표현으로 over 쓴 거다. 그것의 사용에 대한.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뭐겠니? 그것의 사용? 무엇의 사용이요? Magic의 사용이요. 마법의 사용 말이야. 맨날 너희들 마법 부린다고 막 주술 행위하고 뭐 이런 거 너무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고하고 이런 공식적인 경고가 있었대. 사회에서 그렇게 고대 그리스에는 마법의 사용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도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경고가 남아 있었다, 존속되었다. 자, we know that. 우리 대절 알고 있죠? 이런다. 우리 뭐 알고 있지? 대절 내용 보자.
자, the Greek authorities. 그리스 당국이다, 그치? authority 하는 거 원래 권위 이런 뜻이라서 그거에 일을 담당하고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뭐 정부 당국 이런 거할 때. 자, 그리스 당국이 believe 했다라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죠. 이런다. 그리스 당국은 믿고 있었대. 믿었대. 뭘 믿어? 요런 대절의 내용을요. Magic was an activity. 마법이라는 것이 activity, 행위이다. 어떤 활동이다 그랬는데 요거 뭐야? 요거 형용사로 뭐를 할수 있는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result를 할수 있는, result를 가능케 하는, 즉 성과 낼수 있는 이 말이야. 어떤 결론을 진짜로 낼수 있는 형용사 구라서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몄다. 자, 마법이 정말로 성과를 낼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낼수 있는 활동이라고 믿었지만, but 아직 안 끝났다. 믿었지만 이걸 믿었지만, but 하지만 그들은 grew 어떻게 됐다? 잘한 거 아니야, 얘들아. grow 뒤에 형용사 오게 되면 그때 grow는 get과 come과 go와 grow, turn 같은 동사들 형용사가 뒤에 오면 어떻게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잖아.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concerned about 하는 상태가 되었대. concerned라는 PP 무슨 뜻이더라? concern은 너희 두 가지 떠올리면 돼. 관련 짓는 거랑 걱정하는 거. 근데 concern 뒤에 about 쓰게 되면 이거는 염려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I am concerned about 이렇게 하잖아. 나는 땡땡에 대해서 걱정이 돼할 때. 자, 그래서 concerned about 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즉,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형용사처럼 쓰인 PP꼴. 근데 PP를 써야 되죠, 지금. 그러면 도우주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했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 Who practiced the harmful magic? 그러니까 해로운 마법을 practice 하는, 행하는. 됐어? 해로운 어떤 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 당국에서도 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다라는 이 전체 대절. 우리 이런 내용 알고 있잖아요. 이런다고요.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압니다의 목적어인 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대절 안에 다시 문장들이 좀 들어있어. 그리스 당국이 요 파란 대절을 믿었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요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 전체가 대절. 우리 이 사실 알고 있잖아요. 됐어? So, 그래서 it was established that 뭐 요런 뜻은 딱 봐도 가주어겠죠. 그럼 뒤에 있는 요 대절이 진주어겠죠. 가주어이고 진주어이고. 자, 그래서 대절이라는 요 내용이 establish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대절이라는 것이 이제 정해졌다는 거야. 대절의 내용이 세워졌다 이 말은 이게 정해졌다는 거야. 대절 안에 주어인 those 어떤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 Who practice the harmful magic 하는 사람들. 즉, 해로운 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could be punished. 자, 동사 punish는 벌을 주는 거니까요.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수동태로 쓸때 could be PP. 조동사 뒤에 BPP.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by civic action. 아, 근데 벌도 좀 무서운데 뭐에 의해서? 시민 행동.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워놓고 막돌 던지고 묶어놓고 막 태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 행동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요게 대절 내용인데 이것이 established 되었대. 즉 이런 것이 정해졌다라는 거야. 자, this may be the reason. 이것이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러는데 이유 뒤에 why 나왔으니까 요 why는 관계 부사 why죠. the reason 꾸며주는 우리 이때는 사실 선행사인 the reason을 생략할 수도 있죠. 그냥 this is why 우리 그렇게도 쓰잖아. 이것이 땡땡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그러면 땡땡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랬으니까 땡땡 내용 보자. Magic 마법이 그랬는데 in the classical world에서의 마법이 그러니까 뭐 고대에서의 마법. 고대 세상에서 마법이 was held in low esteem. 어떻게 된다고? 낮은 esteem으로 held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그냥 너희가 합쳐가지고, 낮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능동태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능동태로 써볼까? hold 합니다. A를 hold 합니다. 근데 in low esteem.
셀프 이스팀, 자존감 같은 거할때 봤던 그 이스팀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A를 낮게 평가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수동태로 쓴 거잖아. Was held in low esteem. 즉, A가 낮게 평가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법이라는 것이 낮게 평가받았다 이러는데, in the classical world에서 고대 세상, 뭐 고대 뭐 그리스 로마 사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낮게 평가되고 and 하나 더 있어. 낮게 평가만 받은 게 아니라 요거는 비난하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비난받았던 그런 이유. 누구에 의해서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낮게 평가하고 누가 좀 비난을 했다는 거냐? 뒤에 나온다. By speakers and writers. 이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막 어디 나가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뭐 웅변가들 뭐 이런 사람들, 스피커들 또는 writers, 작가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말좀 한다는 사람, 앞에 나가서 내가 말좀 한다는 그런 스피커들이나 좀글좀 쓴다는 라이터들이나 그 사람들은 사실 뭐 했어? 매직을 낮게 평가했고요. 매직을 또뭐 했다? 좀 비난했어. 저주했어.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이랬다. 이것은 앞문장이겠지. 뭐야, 앞문장. 이런 거 하면은 해로운 마법 행하는 사람은 막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법이 정해졌다 그러잖아.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법을 좀 낮게 평가하고 이렇게 좀 비난을 했던 이유일 겁니다. 됐어? 자, likewise면은 마찬가지로 이런다. 비슷하게, 그치? 마찬가지로 we find. 우리는 find 합니다 그랬는데 find는 오형식 동사로는 너희 알잖아. 목적어를 목보하다라고 생각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목적어가 목보하는 것을 뭐 발견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오형식의 find는요, 목적어 뒤에 목보를 어떤 꼴로 쓴다? ing라는 현재 분사 꼴 쓴대. to 부정사 아니고요. 원형 아니고요. 얘는 ing 써. 현재 분사 써. 지각 동사인가요? 아닌데도. 그러니까 지각 동사가 아닌데, 목보로 ing꼴, 현재 분사꼴을 쓰는 동사들이 좀 있다. 혹시 알고 있냐? 모르면 지금 볼게요. 방금 봤던 find와 목적어가 목보하도록 유지시키다라는 keep, 목적어가 목보하는 걸 알아차리다 하는 catch, 목적어가 목보하도록 내버려두다 하는 leave, 이런 동사들. 얘들이야.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목보를 쓸 때, 그 목보는 ing라는 현재 분사 꼴이래. 지각 동사 같으면 왜 원형이나 ing 이러잖아. 근데 얘네들은 ing. 현재 분사 ing를 목보로 가지는. 됐나요? 그래서 지금 find의 목보라서 너희가 realizing 그거 표시해줘야지. 그래서 realizing 쓴 거야. 됐니? find의 목보라서. 됐죠? 자, 그럼 해석하자. 우리는 발견합니다. 목적어가 목보하는 것을 해석은 그렇게 하죠. 자, 우리는 어떤 intellectuals, 이게 누구냐? 어떤 특정한 지식인들이죠. 어떤 특정 지식인들이 realize, 인식하는 거. 그거 우리 알아요, 발견해요, 깨달아요, 이런다. 그럼 어떤 특정 지식인들이 뭘 인식해? 대절을 인식하고 있대. 그러니까 realize의 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대절이야. 대절 보자고. The power of magic이 could be abused. 그러니까 그 마법의 힘이 abuse 될수 있다. abuse가 뭐 하는 거야?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게 abuse죠. 그것이 남용될 수 있다. 라는 걸 어떤 특정 지식인들은 깨닫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죠. 됐어? 예시 나온다 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요. 플라톤 나오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믿었대. 대절이라고 믿었어요, 플라톤은. Those,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뭐 하는 사람들? Who sold spells and cursed tablets?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지금 대절 안에 주어야. 요 사람들이 주어이고요. 동사는 should be. 요렇게 이어지는 문장이야. 자, 그러면 대절 안에 내용 봅시다. 플라톤이 믿었다는 내용은 이런 거야. 스펠과 커스 태블릿을 파는 사람들. 이게 뭘까? 스펠링 할때 스펠인가? 이게 그러니까 마법의 그런 주문 같은 거 있잖아. 마법의 주문이야. 그런 주문들과 또 커스 태블릿. 이것도 저주서판 이런 거야. 여기다가 저주를 쓰면 이루어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파는 사람들.
이런 주술 행위하는 사람들이다, 그지? 그러니까 주문과 저주 서판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should be punished. 뭐 해야 돼? 처벌받아야만 한다. should 해야 한다. 뒤에 수동태야 또 BPP다. 처벌받아야만 한다라고 플라톤은 믿었대. 그렇게 생각했대. 역시 스피커나 라이터들은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용될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 그거에 예시 맞다, 그지? 어떤 특정 지식인들은 그 대절의 내용 깨닫고 있어요. 그러잖아. 이 매직의 파워가 남용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뭐또뭐또 다른 예시 나온다. 에피쿠로스 학파야, 이거는. 요거는 스토아 학파야. 자, 어쨌든 이런 학파의 philosophers, 철학자들, 이 사람들도 또한 믿었대. 역시 어떤 내용 믿었지? 대절. Magic은 should be eliminated. 뭐야? 마법은 없어져야 된다.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대. 지금 조동사 뒤에 BPP, 조동사 뒤에 BPP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사라져야 된다. 처벌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역시 이런 지식인들도 그렇게 믿었대. 마법에 대해서. 자, this mistrust. 이러한 mistrust가, 이거 불신이죠? trust의 반대니까, 그지? 뭐에 대한 불신이요? 매직에 대한 불신. 아, 그런데 along with, 그러면 이거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 말이잖아. 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뭐와 함께, 뭐와 더불어. A religion and separation of humans. 일단 religion은 종교잖아. 자, 종교와, 그리고 end 뒤에 나와 있는 거는 separation 하는 거는 분리인데요. 무엇과 무엇에 분리냐 하면, 뒤에 잘 봐야 돼. 인간을 좀 분리시키겠다는 건데, from 뭐로부터? The divine world로부터. divine 하는 거는 신성한, 그러니까 신의 뭐 이런 거야. 신적인 거 있잖아, 왜? 자, 그래서 인간의 분리 그랬는데 인간을 뭐로부터 분리한다고요? 신적인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분리하는 거. 됐어? 요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와 요 종교 한개 따로고요. 그리고 또 신적인 세계로부터 인간을 분리하는 것, 이것과 함께 매직에 대한 불신은 됐어요? 이 매직에 대한 불신이 주어고요. 이 문장 전체에서 그 불신이 주어이고, 동사는 여기 있는 create, 만들어냈습니다. 얘가 동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쉽게 말해서. 종교와 또는 마법에 대한 불신과 또 인간을 신적인 세계에서 좀 분리하는 것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냈다는 거냐? A need, 필요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뭐할 필요요? 요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 필요를 꾸미고 있죠. 뭐뭐 할, develop 할 필요. 뭘 발전시킬 필요요? New method, 새로운 방법을. 근데 of 뭐에 대한? Understanding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좀 개발할 필요성. 이런 걸 결국 만들어냈어요. 옛날에는 새로운 방법 필요 없었어. 왜? 종교가 모든 걸 설명해 줬거든. 그리고 그냥 고대 그뭐 로마, 그리스 신화들 있잖아. 그런 신화들, 그거 인간 세상처럼 빗대어서 생각하면 됐고, 신들이 지금 화나서 저기 이렇게 비 내리는 거고, 번개 치는 거고, 별자리 그래서 생긴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돼.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이렇게 조금 지식인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매직에 대한 불신, 뭐, 종교나 또는 인간을 이제 신적인, 세계에서 좀 분리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뭘 만들어냈어? 야, 그러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이거 좀 만들어야 되겠네. 그지? 그거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네. 그걸 개발할 필요성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던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과학, 뭐 이런 거, 현대과학 등장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 자, it is thus, 그래서 따라서죠. 따라서 understandable. 그래서 대절의 내용이 이해할 만하게 되었죠. 대절의 내용 또 봐야 되겠네. 여기는 이순 당연히 뭐겠다. 가주어인 거 알겠지? 대절이 진주어야. 자, 그래서 대절의 내용 그거 이해할 만하다 이런다. 뭐지? 고대 그리스인들이 create 만든 거요. 뭘 만들었대?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는데, 요 토대 이런 거잖아. 기초 이런 거지. 무엇의 기초요? 아, philosophy. 여기서 이게 나오네. 따라서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철학의 기초를 만든 거, 그거 이해할 만하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라는 것이 태동해서 생겨났잖아. 됐니? 요런 글이었습니다. 됐죠? 고대 그리스 마법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고,
좋았다는 게 아니죠. 만연에 있었으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막좀 금지시켜야 됐고 막 그런 법률도 생기고 아니야 아니야 해서 지식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철학이라는 걸로 이어졌다는 거야. 요약문도 한번 볼까 그러면?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마법에 대한 믿음과 관행, 고대 그리스에서의 이것들이 주어야 결국 result in 했습니다. 요거 발생시키다죠. 한 단어로 cause랑 똑같잖아. lead to라고도 쓸수 있죠. 뭘 발생시켰다고요? 금지요. banning은 금지인데 무엇의 금지? 해로운 매직과 어떤 적개심, 마법에 대한 그러니까 해로운 매직에 대한 금지와 매직에 대한 적개심 이두 가지를 만들어냈네. 요 end 연결하는 건 이거야. the banning과 the hostility. 해로운 마법에 대한 금지와 또 마법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야. 누구에 의한? 그리스의 thinker들, 사상가들. 그리고 그것은 was one of니까 뭐 중에 하나? 요인들 중에 하나였죠. 무슨 요인들이요? 요렇게 한 prompt 하는 거는 뭐 촉발시키는 거죠. 촉발시킨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지요. 뭘 촉발? emerge 하는 게 어디서 나오다 출현하다잖아. 그러니까 무엇의 출현? 그러니까 philosophy의 출현, 철학의 출현을 촉발시킨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마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좀 해로운 마법은 금지시키고 그리고 마법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그리스의 thinker들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은 철학의 출현이라는 결과를 촉발시켰죠. 됐나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17강 여기까지 합시다.